아,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의 미래도 어둡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할 주지은 씨도 그런 당찬 청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는 아동복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고창으로 귀농을 해서 지금은 농산물을 활용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지은 씨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곳은 7년 전 문을 연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기업입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유기농 쌀을 가공하는 이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창업 7년 만에 연매출 15억을 달성했습니다. 이 성공의 선두에는 청년 CEO 주지은 씨가 있습니다. 하고 경쟁하는 업체가 뭐 남양, 뭐 메일, 똥후디스 이런 그 큰 업체들이랑 거의 경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조그만한 업체가 어떻게 하면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보통의 과자는 회색 도시에서 사실 큰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다시피 과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넓은 바다, 다음에 주변이 다 논밭이고 좋은 먹거리들을 언제든지 빨리빨리 수급할 수 있는 이 농촌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삶의 배경이 농촌이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은 씨는 서울에서 아동복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귀농을 제안한 건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 젊은 세대가 농촌이 블루오션이구나. 농작물을 팔지 못하는 이런 부분, 또 그런 거를 2차 강호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은 보람된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딸한테도 이제 권유를 하게 됐죠. 매년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든다면 농가와 상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품 개발은 생각처럼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공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버리기도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쌀 몇 톤 버렸을 거예요. 만들고 버리고 또 맛보고 계속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거의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밤새서 잠도 못 자고 그 노력하고 새벽까지 어떤 데는 커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커피 흘려가지고 이렇게 뒤에 목 막 눌러주고 그래서 얼굴도 하얗게 하고 먹는 것도 못 먹고 막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은 해답은 자연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잡초를 전부 다 우렁이가 잡초를 다 제거하고. 건강한 땅에서 얻은 건강한 농산물이 해답이었던 겁니다. 그냥 일반미로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쌀로 과자를 만들어 봤더니 딱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지 하고 그냥 한번 먹고 다시는 안 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고창에서 정말 이렇게 친환경 유기농으로 길러가지고 쌀눈도 다 살아있게 도정을 해서 만든 쌀로 과자를 만들었더니 이게 뭐 소금이나 설탕 이런 거 전혀 안 넣는데도 과자 자체가 달고 맛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그래서 아, 진짜 재료를 좋은 걸 쓰면 굳이 그 위에 자극적인 걸로 덮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그 먹거리가 나올 수 있구나. 자연의 품 안에서 정성껏 기른 농산물로 진심을 담아 만든 제품은 그렇게 세상에 선보여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제품만 만들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알릴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한동안 속을 태워야 했습니다. 판로 개척이 시급한 문제였던 겁니다. 아, 의료 광고라도 해서 판매를 하면 그래도 돈 들인 만큼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광고를 해도 이 브랜드 자체가 인지도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사세요 해도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택배가 한 개도 안 나가는 적도 있었고 하루에 한 개, 두 개 나가는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초창기에. 지은 씨는 그 한두 명의 고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내는 상자 속에 시골의 정취와 사람의 온기도 함께 실어 보냈습니다. 한 개, 두 개 들어오는 택배에 있어서 그 고객분한테 무조건 감동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택배 안에 뭐 밭에서 핀 뭐 꽃 같은 걸 넣어드리기도 하고 뭐 손편지를 써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고객분이 받으시면 무조건 감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박스 위에도 막 이렇게 안내 메시지 같은 거 있어요. 순두부처럼 살살 달아주세요. 뭐 소중한 먹거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적어드린다든지 주문하지 않은 제품도 이제 드셔보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뭐 샘플 같은 것도 같이 넣어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고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케팅을 공부를 하는가 하면 다양한 마케팅 방안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제품을 받았을 때 그냥 제품만 받는 게 아니라 좀 친근한 느낌과 좀 친구 같은 존재를 같이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그냥 못 그리는 솜씨로 이제 쌀토끼라는 거를 이제 그렸어요. 제가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네, 사실 굉장히 못 그린 그림인데도 그냥 그 느낌 그대로의 그 감성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입소문의 힘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문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생산 물량이 부족해서 제안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수출 제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물량을 지금 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양은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저희는 그냥 그 양만큼 받겠습니다라는 하고 말씀하시는 업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업체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한 업체가 그렇게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정식 수출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해 고창에서 유기농 쌀을 기르는 35 농가와 계약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생각했던 농가와의 상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쌀이 좋으니까 다들 드셔보시면 맛있다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은 그 농사를 짓고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처리해 주니까 마음이 아주 좀 편합니다.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서 유기농으로 이제 재배하면서도 어떤 이제 그 좀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 씨가 퍼뜨리는 긍정의 영향력은 고창의 청년 CEO 모임인 고창 청년 벤처스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그녀의 마케팅 경험과 온라인 판매법을 전수 중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또 공부하고 또 알게 된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쉬운 일은 아닌데 배우는 점도 많고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좀 우수한 편이 있어서 저도 그런 면을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매해 수입의 1%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 노력 중입니다.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가치의 가치를 스스로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대로 가공해가지고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수익을 또 환원하니까 너무 이 지역으로서 향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죠. 매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도 해주시고 또 겨울철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외롭고 계시잖아요. 4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분들 전해줄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아무튼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죠. 제가 가진 영향력을 나누고 싶은데 그걸 나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뭐 명품백을 사는 게 나의 희열이고 즐거움이라고 느낀다면 저는 이제 기부를 딱 해서 누군가한테 나 이만큼 또 영향력이 또 추가됐다 아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일하는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농산물로 느리지만 정직한 삶을 일궈나가는 우리의 진식. 작지만 강하게 쉼없이 나아가는 당신의 청춘이 곧 전북입니다.